유럽에서 떼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아 유럽으로. 제일 싫었던 공격선 좀 누구였어? 얘 나오면 좀 아 얘 좀 어렵다.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선수가 있긴 있어요. 제일 어려웠던 선수는 이제 신우기. 아 신우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우기가 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때 모르겠지만 이제 좋을 때는 이제 그 키에 이제 저보다 머리 하나 크니까 그 키에 점프력도 있고 또 발재간도 있어서 정말 막기가 힘들어요. 아니 발재간이 있어요 김진수 선수 진짜로? 네 신우기 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원래 신우기가 수명 미드필더였어요. 아까 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신우기가 나올 때 조금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준비하고 왜냐면 제가 헤딩은 자신 있는데 다른 선수들 때 다 자신 있는데 신우기는 확실히 머리 하나 크고 점프력도 좋으니까 네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진짜 김신우는 정말 괴물 같다고. 정말 네. 신우기는 유럽에서 떼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아 유럽으로? 네, 정말 좋아요. 왜냐면 K리그도 잡잖아요. 수비수들 잡는 게 신우기가 막 짜증내잖아요. 다 파울이에요 수비수들이. 잡고 막 늘어지고 다 파울인데 근데 신우기가 좀 액션하는 것처럼 보일 수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심판들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파울이에요. 페널티킥 신우기 잡으려고 막. 아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네. 신우가 다 파울이다. 다 파울이죠. 네, 신우기 잡으려고 잡고 막 누르고. 아 그때 있었나 같이 전북에 아니면 엇갈렸죠? 네, 엇갈리고 대표팀에서 같이 이제 2년 동안 했었던 걸 기억해요. 그러면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야 그때 내가 이제 땡겨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해요? 아 절대 안 하죠. 초반수들은 안 해요. 잘. 그런 얘기. 아 절대 안 해요? 네. 뭐 그냥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선수. 두 번째로 좀 까다로웠던 선수는 좀 누가 있어요? 두 번째로 까다로웠던 선수는 이정엽 선수. 진짜 이정엽이? 네. 왜냐면 이정엽 선수는 저희가 빌드업 할 때도 쉬질 않아요. 계속 압박하고 프레싱하고 저희가 쉽게 킥을 못하게 앞에서부터 수비를 해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경합할 때도 끝까지 하고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제가 헤딩하면은 그냥 안 하는데 부딪혀주고 네. 정말 까다로웠어요. 이브리그 이렇게 경력도 없는 선수를 뽑는데 진짜 뛰어보면 잘하긴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네. 정말 잘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가 수비수나 미드필드가 편했을 거예요 아마. 정엽이가 그렇게 뛰어주니까 보통 그렇게 안 뛰어주거든요. 정엽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뛰다 보니까 찬스도 많이 만들고 네. 아주 조금 까다로웠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정엽이. 네. 그러면 세 번째 정도로 꼽을 수 있는 선수는 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덴바바 선수. 아 그때 얘기했던 거 덴바바. 네 덴바바 선수. 근데 신욱이 업그레이드라고 보셔도 아 김신욱이 네, 김신욱 업그레이드거든 버전. 네. 유연하고 드리블도 좋고 그 키에 키핑도 되고 좀 무서웠어요. 네. 빨라요? 네, 느리진 않아요. 볼 주고 뛰는 것도 빠르고 움직임도 이게 보통 공격수들하고 좀 틀렸어요. 네. 별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이게 몸 보는 동작이나 받는 위치나 이런 게 너무 애매하게 받고 그래가지고 좀 잡기 어려웠어요. 네. 아, 쉽지 않죠. 수비수로서 제 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또 생각나는 선수는 있어요? 덴바바까지 했으니까. 동국이 형은 당연히 어렵고 네. 동국이 형. 동국이 형만의 그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노하우가 있어서 2년 같이 있어 봤는데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네. 확실히 박스 안에서는 정말 골을 잘 넣고 움직임이 틀려요. 근데 그때 봤을 때도 이미 30대 중반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이제 수비수들이 허탈한 게 정말 멘트 잘했어요 80분 동안. 근데 박스 안에서 한 번 놓쳐가지고 거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잘 잡다가 그리고 동구 형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건 진짜 빠르죠. 네.
그리고 잡을 것 같은데 이제 때리고, 네, 때릴 것 같은데 잡고, 약간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플레이들이 많아서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도 센가요? 뭐 유연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힘도 세요. 힘도 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 꼽을 수 있다면 좀 누가 좀 생각나요? 김승대 선수. 빨라서 좀 못 잡았던 것도 있는데 움직임이 확실히 그 포항 때 멤버들은 이제 약속된 플레이가 많아서 그 순간 이제 뭐 이명주나 신진호나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를 걔네들은 안 보고 찔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승대도 당연히 오겠자고 뛰면 그 타이밍을 못 이겨서 이제 전북 선수들이 그때 포항 선수들한테 조금 고전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 안 보고 때려주고 얘도 안 보고 뛰고. 네,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서 명주가 잡으면 때리는구나 약간 이런 플레이들이 많아서 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북 수비수 때. 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전북이랑 포항이랑 하면 전북이 잘했는데도 포항한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전북의 색깔이 좀 틀렸던 것도 있는데 전북 색깔은 뭐 굵직굵직하잖아요. 이제 앞에 신우기만 있으면 뒤에서 그냥 때리고 헤딩 한 거 떨어지면 이제 밑에서 이제 뭐 플레이하잖아요. 그래서 재성이나 보경이나. 근데 이제 포항은 저 후반부터 빌드업 해가지고 오니까 약간 좀 그리고 약속된 플레이가 많아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명주도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약속된 플레이가 많아서. 그러면은 이건 이제 보내주면 돼.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서. 네. 그 공격수지만 수비 제일 잘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예요? 인천 때가 좀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비적으로. 왜냐면 11명이 같이 수비라니까. 공격적인 부분을 때는 이제 기현이요. 설기현. 네, 기현이 형 위에서 해주고 이제 미드필드는 김남일, 남일이 형이 또 해주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비를 해주니까 인천 때는 정말 편했어요. 네, 형들이 솔선수범 해주니까 밑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팀이나 이제 선배가 이렇게 막 태클하고 막 헤딩하고 몸 날리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보고 이제 나도 저렇게 하겠구나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팀이 강해지거든요. 그러고 왔을 때 팀이 인천 때 그래서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네. 김남일은 경기 중에는 말을 좀 합니까? 워낙 말이 없어서. 김남일 많이 하세요. 왜냐면 그 경기 때는 조급하니까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리잖아요.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만약에 남일이 형 멘트가 있으면 뒤로 가면 중앙수비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하면 제가 봐드리겠다. 뒤에 가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손짓만 이렇게 하면 뭐 그런 약속된 플레이를 좀 많았던 것 같아요. 2차 때는. 네, 그러니까 팀이 좀 실력은 떨어지지만 좀 버티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얘랑 뛴 게 좀 행운이었다고 할 정도의 그 파트너는 있었어요? 정말 잘 맞았던 선수는 그냥 인천 때, 네. 인천 때 그 수비수 포백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전부 좀 같은 마음으로. 누구였지? 그때 옆에 누구? 이윤표였나? 네, 이윤표. 이윤표 형이랑 태윤이도 잘 맞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규로 그리고 한섭이 형. 왼쪽에 뭐 박태민, 태민이 형. 네. 잘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볼이 뜨면 헤딩하고 그리고 카바도 잘 들어와줘. 바로 희생해줘. 네. 그러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좀 경기 때는 이제 자기가 실수 안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인천 때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헤딩도 같이 떠주고 카바도 해주고 경기 전에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경기 때 나오더라고요.